뭐야? 두 사람? 엄마 왔어. 이 사람 저번에 우리 가게 단골 예정손님 아니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님? 은성이 너 이 사람 손님 맞아? 아 엄마 그게 둘 다 따라와 이쪽. 안 따라와? 따라와! 네. 엄마, 아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왜 몇 분째 사람을 쳐다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 남친이라고? 아, 같은 영화사에서 일하는 감독? 네, 어머니, 아버님. 전 히든 메모리라는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헐리우드에서 왔다는 감독이지? 너 은근히 무시하고 걱정해주는 척 일에 참견하는? 네? 제가요? 아, 아빠! 그거는 예전에! 아, 그래서 양치는 다 계세요? 아, 네, 두 분 다 건강히 모두. 형제는 어떻게 돼요?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뭐, 단란한 집안이고 뭐. 아, 네, 가족 모두 아주 화목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성이랑은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네? 어디까지라면? 그러니까 우리 은성이랑 결혼할 생각까지 있는지. 엄마! 엄마는 무슨 결혼을? 우리가 사귄 지 얼마나 됐다? 얼마가 됐든 너 어느 정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 미래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는지. 그게 전 이제 오늘은 그만 가요. 이러다가 내가 다음에 엄마랑 아빠한테 정식으로 다시 초대할게. 우리 내일 일찍 출근해야 돼. 이 양 온 거 오늘부터 정식으로 자네 몇 살이야? 응답해? 치킨이라도 한 마리 먹고 가지. 우리 메뉴 100번 돌 작정했다며. 그래요. 아주 바쁜 거 아니면 먹고 가요. 지난번에 뭘 먹었더라? 간장치킨이었지. 이번에 마늘로. 그럼 오늘. 다음에. 오늘 감독님 가서 하실 일 있대. 그쵸?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꼭 와요. 내가 치킨 맛있게 튀겨줄 테니까. 그래요. 그럼 다음에 우리 집으로. 네. 집으로. 치킨보다 백숙이 좋으면 백숙으로. 네. 그럼 얼른 가요. 엄마 나 감독님 좀 바래다주고 올게.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꼭 또 뵙겠습니다. 네 집 아들인지 여자 좀 어울리겠다 했는데 은성이가 어울렸네. 응? 저 녀석이 여자 홀리게 생겼다고?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키만 멀대같이 커서. 갑자기 너무 놀랬죠. 아니에요. 좀 놀라긴 했지만 은성 씨 어머님 아버님 뵈서 좋았어요. 지난번에 어머님 뵙고도 손님인 척한 게 마음에 걸렸거든. 네, 뭐 언제까지 비밀로 할 것도 아니었으니까. 우리 식구들 눈치가 너무 빨라서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릴까요? 여자친구 있다고. 아니요. 아직은. 나야 엄마를 두 번이나 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지만. 우리 어머님도 한번 봤잖아요. 저번에 응급실에서. 한 번만 더 오면 이제 두 번. 감독님 부모님한테 언제 인사드릴지는 차차 생각하고. 오늘은 그만 가요. 배고픈데 치킨 먹고 갈 걸 그랬나. 맛있던데. 앞으로도 치킨 먹을 기회 많으니까 오늘은 그만 가요. 왜 자꾸 보내려고 해요. 정없게. 가요 오빠. 은송이 바다 보여.
미치겠네. 은성이 쟤 정하네. 어? 아니 내 딸이라서 그런지 남자 보는 눈이 있어서. 마음에 들어? 저 감독? 아니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직업도 좋고 귀티가 쫙 그러는 게 꽤 잘 사는 집 아닌 것 같더라. 합격이야 일단은. 아 누구 맘대로 합격이야. 사람 더 봐야 알지. 아 겉이 멀쩡하다고 속도 멀쩡한가. 아유 갑자기 웬 질투. 예쁜 딸내미 뺏기는 것 같아서 속상해? 아 속상은. 아 둘이 뭐 결혼할 거야? 이제 겨우 사귀는 정도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까 은성이랑 어디까지 생각하는 질문을 왜 했는데? 그 어디까지가 결혼 아니야? 아니거든. 그 말 맞다나. 아, 우리 은성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지 알아본 거야. 오, 그래? 근데 당신 표정 지금 되게 웃긴 거 알아? 내 표정이 어떤데? 내일 딸 시집보내는 아빠. 어? 내 식장에 딸 손잡고 들어갈 생각에 벌써부터 목이 메어. 아 글쎄 자꾸 아이라니까 왜 자꾸 오바야. 기부요? 네. 제가 한 건 아니고 대표님이 청필름 이름으로 하신 건데 배식 정도만 했는데도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주문 오류를 낸 건 하영 씨 잘못이지만 결국 그게 기부라는 선행으로 이어졌네요. 노숙자분이 빵이랑 커피 잘 먹었다고 하는데 솔직히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웠다는 거는 반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한테 사과도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다 형사님 덕이에요. 형사님이 사과하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해줬잖아요. 말은 누가 못하나요? 행동으로 해야지. 결국 하영 씨 자존심은 하영 씨가 지킨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시지. 그럼 이만 보고 끝내고 끊겠습니다. 고마이머니 과일 드세요. 고마워 가람아. 왜? 고마이머니 행복해요? 고마이머니 행복해 보여서요. 저번에 나한테 막 소리 지를 때랑은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여서 무섭지도 않고. 고마이머니가 기분이 좋아서 나도 좋아요. 저녁 전에 웬 과일이에요? 아가씨 저녁 안 먹는다면서요. 아버님은 댄스 학원 후배들이랑 치킨 드시고 오시고 가람이는 가게에 나가서 샌드위치 먹을 거예요. 네, 쇼호스트 누나가 샌드위치 만들었대요. 요새 치킨집이랑 친해졌나 봐요. 쇼호스트가 약속 어겼다더니 화해하고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아유, 이왕 그 집하고 이렇게 친해진 거 하영이 얘도 그 집하고 좀 친했으면 좋으련만. 야, 하영아, 그 집 경찰한테 네가 까였지 뭐냐? 네? 까여요? 제가요? 경찰한테? 어, 그 집 경찰 총각한테 너 좀 만나보라 그랬더니 단칼에 거절하더라고. 아유, 그 뭐 마음만 흔들고 받아주지도 않는 그 여시한테 왜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아유, 참. 여시? 그건 또 누구예요? 있어요. 치킨집 경찰이 좋아하는 여자. 마성의 매력으로 경찰 마음을 꼭 붙들고 있는. 근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 있는 남자더러 왜 저를 만나러 가세요? 제 의견은 묻지도 않고. 아 왜긴 왜야. 그 친구가 성품도 훌륭하고 아주 인물도 잘나서지. 아버님이 관심이 많으세요. 아가씨 짝으로. 아가씨는 그런 넓은 마음과 따뜻한 성격을 가진 남자가 딱이라고. 내 남자는 내가 알아서 만나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저한테 관심 있었다고. 알지도 못하는 남자를 대세요. 아버지 마음에 든다고. 어서 오세요. 누구세요?
그럼 그쪽은 누구신데요? 아, 나 민국이 친구인데. 알바생? 어, 뭐 드릴까요? 아, 주문은 이쪽에서 해주세요. 나 커피 마시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커피집에 커피 마시러 온 게 아니다? 그럼 차라도 시키세요. 뭐 유자차, 얼그레이, 카모마일, 메뉴판에 없는 차도 다양하니까. 나 민국이랑 가람이 만나러 온 거지 차 마시러 온 게 아니라니까. 민국이는 사장님이고 가람이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카페에서는 1인 1메뉴가 기본이에요. 시간도 2시간 이내. 요즘엔 그게 메뉴인 것도 몰라요? 나는 손님이 아니라 친구라고요. 그리고 그쪽이 사장이에요? 사장은 아니지만 나는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요. 이 카페는 내 카페다. 그래서 이참에 민폐 진상족은 다 정리하려고요. 뭐라고요? 민폐 진상족? 네. 사장님이 착해서 참아 못하는 말들. 카페에서는 커피 좀 시켜라. 친구라고 은근슬쩍 공짜커피 마시지 마라. 우리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다. 여자가 진짜! 나 공짜커피 안 마셨어요. 그리고 나랑 민국이 관계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니까 커피를 시키라고요. 친구 관계 핑계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커피를 시켜도 그쪽한테 안 시켜. 누나! 어? 누나 왔어? 어?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좀 커피를 시키냐 안 시키냐 갖고 싸웠단 말이야? 당연하죠. 가게는 이윤이 목적이에요. 우리 아빠 같으면 이런 친구 당장 잘라버렸다고요. 누가 할 소리? 가게는 친절이 생명이야. 나 같은 이런 알바 당장 잘라버렸어. 자기가 뭔데 자르라 말아야? 뭐 친구가 절대 권력이라도 되는 줄 아나? 그럼 뭐 알바는 절대 군주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어머, 가만 그만들 해요. 아이, 별것도 아닌 걸 갖고. 별 게 아닌 게 아니죠, 사장님 어머니. 매출이랑 직결되는 문제인데. 저 자리 오래 차지할 생각 없었어요. 가람이 도시락만 주고 가려고. 도시락 주러 온 사람이 야밤에 풀매야? 지금이 무슨 야밤이야? 8시도 안 됐는데. 그만. 아니, 안 그래도 머리가 지끈거리는데 두 가지 왜 이래. 아니, 우리 좀 평화롭게 지내자. 좀 다툼 없이 좀 화목하게. 맞아, 키스. 평화로우려면 단호할 땐 단호해야. 누가 할 소리? 결단할 땐 결단해야. 아, 그만 좀 하라니까. 아니, 그리고 사장은 나야, 나. 아, 그 둘은 그냥 친구. 야, 알바라고. 아빠. 응. 언제 들어왔어? 30분 전에? 잤어? 어, 깜빡 잠들었어. 아빠. 저기, 그 영화 감독이란 사람이랑은 언제부터 사귄 거야? 아, 얼마 안 돼. 근데 좋아하기 시작한 지 좀 됐어. 나도 내 마음을 잘 몰랐었는데 얼마 전에 답사지 가서 알게 됐어. 그리고 아빠가 해준 말 덕분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됐어. 무슨 말? 사랑은 용기라는 말. 사랑할 때 사랑한다고, 보고 싶을 때 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잘해주지? 너한테? 그럼, 날 얼마나 아껴주는데. 무엇보다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언제든 날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만들어줘. 우리 딸이 어느새 커서 남자친구도 사귀고. 아빠, 나 남자친구 이 사람 처음 아니야. 이 앞에도 몇 명이나 돼. 몇 명이나? 와, 우리 은성이가 인기가 아주 많았구나. 그럼, 누구 딸인데. 근데 언니랑 오빠한텐 아직 비밀이다. 좀 더 확실해지면 그때 말하고 싶어. 알았어. 엄마한테도 말할게. 당분간 입 다물라고. 아빠, 고마워. 나 앞으로 아빠한테도 더 잘할게.
우리 사귀는 거 허락해 주는 거지? 그래. 우리 딸 인터넷에 나오는 말처럼 예쁜 만남 가져봐.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고, 내 강아지가 아픈가? 아빠 눈이 왜 그래? 울었어? 응? 아이, 울긴? 내가 저기 잠을 잘 못 잤더니? 왜? 왜 잠을 못 잤는데? 저기 동영상 보느라 그동안 못 본 드라마 몰아보기. 뭐 멜로 드라마라도 봤어? 거기서 또 누가 불치병이 걸렸어? 불치병이 왜? 네 아빠가 밤새 울더라고. 아니 처음엔 누구네 강아지가 아파서 그런가? 아니 길고양이가 배고파서 그런가 했는데 아니야. 아이고 네 아빠가 옆에서 계속 아 그럼 아빠 온 거 맞네. 그래서 눈이 퉁퉁. 아이 드라마가 얼마나 슬펐길래요. 저기 그 사랑과 이별 얘기했는데 아니 사랑을 뺏긴 쪽에 너무 공감이 돼서 아니 평생을 바쳐서 사랑했는데 한순간에 어떤 놈이 나타나서 그냥 홀라당. 아니 근데 원래 사랑이라는 게 다 한순간 아닌가? 이 감정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점점 깊어질 수도 있지만 한순간에 더 푹 빠질 수도. 아니 그러니까 이들이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 무게도 정성도. 왜 이렇게 짜? 고기 짜대. 고기 짜. 인자동에 위치한 가면점 매출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자. 유사 업종의 비중이 높고 경쟁이 치열해서 소비 연령층의 타겟팅이 힘들고. 나 이러니 탁상공론들하고는. 아 이런 얘기 누군 못해. 다시 상황 파악 후 보고하라고 할까요? 아 됐어. 내가 직접 나가서 한번 둘러봐야지. 오후에 시찰할 테니까 스케줄 조정해봐. 알겠습니다. 경미야. 나? 오늘 나 특별한 거 없는데? 어? 우리 집에? 한 시간 후에? 야, 안 그래도 나도 치킨에 맥주 생각났었는데. 그래, 내가 주문해 놓을게. 근데 얘가 웬일이지? 예, 감사합니다. 핫치킨입니다. 아, 여기 회원 아파트 108동 604호인데요. 마늘치킨이랑 치즈볼 그리고 생매 2000. 한 시간 후에 갖다 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은성 씨, 신하영 다 대표님 방으로 오래. 눈치챘겠지만 이번 커피 차일은 조용히 넘어가려고. 물론 그러려면 유은성 씨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정말 부문 실수를 누가 했는지 밝히지 않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네, 그 부분은 이미 대답 드렸습니다. 신팀장. 다신 이런 실수 안 하는 거지? 네. 다신 이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좋아. 자, 유은성 씨가 회사에 남을 명분은 확보됐고. 자, 이제 지난 일은 잊고 다시 좋은 영화를 위해서 달려보자고. 신 팀장은 유은성 씨 결정과 별개로 감봉 처분 있을 거야.
고맙단 말은 하지 않을게요. 내가 부탁한 일이 아니니. 저도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한 결정 아닙니다. 저는 유은성 씨한테 부담 느끼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이 일은 완전히 잊으려고요. 그게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니까. 아, 전화를 해 말어.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고민을 해. 이왕 알아보기로 한 거. 그래. 여보세요? 신 팀장님. 네. 제가 신하영인데 누구시죠? 나 강선우 감독 엄마예요. 어머, 어머니! 별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선우 병문안 와준 거 고마워서 내가 식사 대접한다고 했잖아요. 오늘 시간 괜찮으면 저녁 어때요? 나는 오늘 반찬 하고 먼저 퇴근할게요. 반찬? 갑자기 웬?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중요한 약속? 갑자기? 그런 게 예고도 없이 생긴다고? 그러게. 기다렸던 전화긴 한데 오늘 연락을 주실 줄은 몰랐네. 그럼 다들 수고. 뭐야, 기분이 하이야. 남자라도 만나러 가나? 아, 야간 근무 끝났지. 브리핑 자료? 그거 내, 서랍에. 오케이. 안녕하세요. 김선천과. 커피 마시러 왔어요? 아, 네. 할아버지의 커피가 맛있잖아요. 아버님 좋아하시겠다. 민국이랑 알바생은 지금 다 배달 나가서 혼자 계시거든. 아버님 좋아하시는 군고구마 사다 드렸으니까 같이 먹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저 내 옷이랑 똑같네. 할아버지! 오, 아이고 반가워. 마침 커피 내리고 있었는데 한 잔해. 야, 아 이거 제가 커피는 모르지만은 향도 너무 좋고 맛이 너무 풍부한데요? 이게 파나마 게이샤라고 민국이가 납품사를 스페셜티 업체로 바꾸면서 들여온 거야. 야, 맛이 아주 끝내준다. 어? 이 별명이 신의 커피야, 그래서. 아, 그래서 그런지 아주 깊고 깔끔해요. 아, 그건 그렇고 자네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여자 내가 생각해보니까 별로야. 내가 친구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그 마음속에 그 여자, 그 여시 말이야. 이제 좀 내려놓으라고 충고하고 싶네. 할아버지, 왜 요새 저만 보면 자꾸 그 얘기하세요? 아, 왜긴 왜야. 내가 자네를 러브해서지. 솔직히 내 딸이 그 여시한테 밀려서 까인 것도 자존심 상하고. 아유, 제가 할아버지 따님 거절한 적도 없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 여시 아니에요. 그 사람 얼마나 바르고 따뜻한데요. 아, 따뜻하고 저 바르고 뭐 그런 사람이 자네를 왜 이렇게 몰라줘? 어? 내가 볼 때 그 여시는 분명히 천년무궁 구미호야. 내 그 여시 언제 한번 만나면 확 혼내주고 싶어. 어디 사람을 들었다 놨다 수작질을 해. 저 저녁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옷 갈아입으러 들어왔어요. 아, 검은색 정장 드라이 해놨죠? 아, 그거 방금 찾아서 걸어놨어요. 어딘데요? 가게 앞이요. 민국 조카가 좋은 커피가 있다고 해서 좀 가져가려고요. 선물로. 그 사람 수작 안 부려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딸 한번 만나보라고. 한번 만나봐. 일단 사진부터 봐. 자, 얼마나 이쁜가, 어? 아, 할아버지 괜찮아요. 아, 저 자꾸 이러시면 부담스러워서 여기 못 와요. 아, 참. 아버지! 오, 하영아! 하영? 손님이랑 계셨나 봐요? 이 목소리! 하영!
현상 씨. 형사님. 아니 형사님이 왜 여기? 야, 바로 근처 살면서 직접 와보기는 또 처음이네. 응? 근데 경쟁이 그렇게 치열할 것 같은 위치는 아닌데. 곳곳에 전에 말씀드린 골목상권이 털을 잡고 있는지라. 그래, 그럼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고. 어떻게들 장사하고 있는지. 파치킨입니다. 문 앞에 두고 갑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유, 치킨은 소맥인데 소주가 빠졌었네. 응? 설마 유동구? 아니지. 내가 왜? 유동구는 분명히 죽었잖아. 아니, 근데 그렇게 닮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 KSJ맨이 가맹점 내려놓은 가게는 어느 쪽이야? 아, 바로 앞입니다만 거기 주인이 절대 나가지 않겠다고 했답니다. 그래? 아, 쉬운 게 하나도 없구만. 사람 찾는 일도, 가게 확보하는 일도. 그 유동구랑 접촉했다는 친구만 연락이 닿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여보세요? 뭐? 어, 알았어. 사장님? 응. 유동구 찾았답니다. 뭐? 유동구를 찾았다고? 네, 유동구 여기 인자동에 산답니다. 치킨집으로 하고 있대요. 치킨집? 스타픽처스사 에드 윌리엄스가 내한한대요. 자사영화 홍보하러.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하영구 씨가. 유동구 씨 계신가요? 제가 유동구인데요. 당신 말이야, 은하 은혁이 찾으면 어떨 것 같아? 어?